기도메타. 도네시님, 제발. 동팩트 시작이라 실패했어. 엘리트 불, 엘리트 불, 이렇게 하지. 엘리트 자바든 똥기학습. FTL 빙하 알고리즘 다 좋네. 보스 뭐냐? 육각. 평형. 한번 질러보자. 눈보라. 아니 실력. 아 이게 실력이지. 카드 봐야지. 이걸 돈의 신이 번구 명중. 딸기. 딜카드가 나오네. 연락처 소비. 현명한 소비 생활. 뭔 황금 우상이야? 의형질인데. 너무나도 뻔한 함정입니다. 병번 소비. 부팅 과정도 있겠다. 얼마나. 냉기가 더 필요하다. 미쳤다. 육강령이니까 안 자고 강화할 수 있겠다. 아님 제발. 휴.
아니 이런 파티 개 잘 잡았네 잠깐만. 됐다, 뚱렘린 바로 잡아서 훨씬 수월해졌다. 카카 포션 카카. 냉기가 안 나오는데 냉기 더 넣어야 돼. 카카. 어서 오세요. 아 잠깐만, 극딜했으면 잡았을까? 뭐 이제 잡으면 되니까. 퍼펙 킹시 시작 다중시전. 뭐 넣지? 파지직 이중시전 강화되어 있는데 다시 시작 넣을까? 이게 777 골드 맞추기 어려운 게 사막의 상점이 나와. 그러면은 거기서 돈이 안 맞게 나오면은 바로 실패인데. 777 골드는 그냥 건너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50 맞춰서 가면으로 50 깎아서. 827 골드 맞추기 다중시전. 가면이 절대값이라서 50 맞긴 맞아요. 다중이 제일 나을 것 같긴 한데 소비 있어가지고. 가면 고정이에요. 코스튬을 이미 써서 트롤라베 해도 될 것 같은데. 수비 하나 더 돌리는 게 낫겠지. 방전의 버퍼 애매한데. 템포 올릴 카드 필요하고 냉정함 일단 좀 더 필요한데. 상점을 가봐야겠어. 너무 약해. 애플 3개 보고 상점 하나 볼까?
제발 도둑놈 나오지 마라. 제거 4번 22 골드 포션 하나면 뚝딱이네요. 틀린 말은 아닌데. 할퀴기. 아이고 냉정한 엑시바 아닌가 읽을까? 근데 뒤질 것 같은데 아닌가 읽을까? 읽을까? 읽으면 뒤지겠지? 21들 맞으면은 이런 사악한 뱀식물에 의해서 갈갈이 찢겨 나갈 것. 지정 킬 봤어야 했는데 향로 스택만 날렸네. 제귀 어서세요. 에이 제귀까지 들어가면 드로 많이 모자라려나? 밸류 높은 카드가 안 나오네. 그래도 플러스 카드 나왔는데 도약이랑 스택 도약고 힘버프 시계 넣네. 아이고 어둠이랑 배터리 중에 골라야 되네. 어둠 넣어야지. 이거 딜 너무 없는데 당장 보스 잡으려면 넣어야 될 것 같아. 헉 가다 아흐 여태까지 철사하게 이길 수 있나?
포션 쓰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왜 제가 나죠? 우와. 훌륭하군. 세마항 병포 기계학습밖에 없겠네. 기계학습 그래도 강화 안 해도 된다. 세마항 땄으니까 이제 창공 먹으면은 클리어 각 나오는데. 네, 버퍼 넣을까? 아니야, 버퍼는. 아이고, 세상에, 냉불. 감사합니다. 세방 은혜롭다 굉장히. 첫 상점 룬축전기 재활용 축전기. 미쳤네. 룬축전기 살까? 룬축전기 사야지. 밀어선 말이 없다. 포션 벨트 살까? 재활용까지 사면은 딱 100원이다. 그 다음에 200원 더 쓰면은 포션 벨트로 7 맞출까? 두뇌 불가동. 재활용 축전기. 비밀기술 쓸데없이 777 골드야. 2800원짜리 이런 축전기. 끝자리 7 맞추고 50골드씩 떨고 해야 되나? 여기서 777 777 골드 히든 미션. 근데 히든이고 나발이고 내가 이걸 깨야 배당금이 나오지. 에서 67 골드짜리 포션 벨트 살까? 그러면은 817 817이면은 40골드 써야 되네. 40골드는 맞추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냥 여기서 777 맞출까? 777골드로 끝내면 3배. 777골드가 한 번이라도 나오면 2배. 액트4에서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생각해야 되는 게 액트4에서 777골드를 못 맞출 수도 있어. 사막 상점 776골드. 그러니까 저렇게 될 수 있다니까. 액트4에서 차질이 없으려면은 50골드를 딱 맞춰가면은 미소짓는 가면이 50골드 깎기 때문에
827골드를 맞추면 777골드를 확실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맞아, 불엘 루트 있을 수도 있어. 57골드 쓰면은 827이. 그냥 지금 777 맞추는 것도 방법이긴 하죠. 세 배를 포기하고 두 배를 취한다. 쫄. 사람은 쫄아야 할 때가 있다. 40골드를 맞출 수 있을까? 또 버퍼득하네. 컴파일 드라이버. 구체 3개는 쓰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전타. 어둠이 있으면 전타가 역할이 겹쳐서 필요가 없을걸요. 사막 상점을 봐야 합니다. 준비됐다. I'm ready. 나중 시전 킬 갖고 온다. 똥지게 짱폭. 증폭 넣어도 할 게 없다. 창공지능 나왔으면은 증폭각인데. 고민스. 증폭 세머항 때문에 들고 가고 싶긴 한데
짝이 없네. 냉정, 아니, 가다가 저거 뭐냐, 조각문 같은 거 집는다고 생각하고 증폭을 넣어놓자. 띠용, 띠용. 일단 지금 덱에서 스네코는 안될것 같고. 노상목에 애매한데. 일단 상점은 사막 상점만 봐도 된다. 아, 세 머리 양갈이 왜 이렇게 달달하냐? 형들 좀 안 꺼져 빨리. 아이고, 이걸 써야지. 40골드 빡 셀 텐데 이거 뭐 어떻게 되지? 순전히 사막 상점에 막히는 수밖에 없나. 냉불. 냉다익성. 아닌가, 광기 받을까? 빡치는 거.
와이프. 이게 안 맞네. 첫 출근인데 투수 생활이 길어서 잠이 안 와 들렀습니다. 숙면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실업체 고님, 맡겨봐 주세요. 잘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안 맞네. 이게 맞네. 그러네, 투수가 이게 이제. 탈퇴수. 야, 이거 왜 이렇게 빡세? 세 방이라서 좀 맞아도 돼. 이 정도는 채울 수 있다. 아, 증폭. 물고기도 자기. 재활용. 지금 드로우 꽤 있는 상황인데 재활용 쓸까? 드라이버에 냉정함 돌리면은 은근히 드로우가 되는데 지금 강화는 못하겠지 근데. 도자기 외형제. 쓰리나지. 폭풍이 힘을 못 쓰네. 이게 이렇게 느려지면 안 되는데. 제귀를 뺄걸거렸나? 엘리트 가냐 마냐. 엘리트 못 잡을 덱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저 앞에 블리츠 생각하면 그냥 옆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폭발 포션 들고 갈까? 세게 볼까 그냥? 뭘 좀 집을 받았지? 신성 전천 족쇄. 강섬. 강섬이나 미래의 지도 페널티 거의 없으니까 집을 받았지. 순수. 질만한데. 덱 더 빨리 돌리고 싶어서. 근데 안 그래도 템포 느린데 저거 넣어도 될까? 하긴 뭐 그렇게 느린 것도 아니다 지금 덱 보면. 심지어 기계학 수도 있어. 저기 뒤에도 물음표 있어. 순수 가가네요. 나중 시전 함 가야 되는데. 오늘은 어제 장사가 안 되네. 아저씨 맨날 이상한 데서 튀어나와서 강매하려고 하니까 장사가 안 되죠. 이 아저씨 안 되겠네. 돕고, 돕고 좋다. 에너지에이저 필요 없겠지. 느려. 버퍼 진짜 잘 나왔다. 아니 외형질 동전.
자, 코인. 기회 한 번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재활용이 나을까? 눈보라가 나을까? 눈보라가 낫겠지. 냉기랑 어둠 올리고 손 봐야지. 다중시장까지 손 봐면 이걸 폭풍이? 소위 쓰지 말까? 존버한다. 개꿀. 까까. 기심 천국. 어떻게 이럴 수가. 으악! 야! 냉정함 다 어디갔어? 아이 미친 게임. 야 냉정함 세상이야 인마. 정신 차려. 미친 게임. 이거 이렇게 맞을 게 아니었는데. 쉣.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아니 이게 말이 돼. 아니 이게 말이 돼. 너무 답답하다. 잠깐만 선생님. 하. 표신겜. 아니 이게 아니 말이 되냐. 이게 어떻게. 아이 개쓰레 이 게임 진짜. 아니 진짜 말도 안 된다. 아니 되게 아니 되게 냉정함이 몇 갠데. 야 이 말이 돼 이게. 아니 냉정함 3개인데
섬탑 원데이 투데이? 정보, 아까 무색카드 3번 안 봤으면 복구 안 빠졌음. 그런 정보는 필요 없습니다. 40골드 쓰자. 두뇌 불가동. 어, 안 된다. 이것도 안 되네, 씨. 망했어. 명중사고 뒤에 나오는 거 봐야 되나? 명중사고 뒤에 이렇게 23골드 나오. 이거는 좀. 아, 걔 똥캠. 아, 똥캠. 1골드 차이. 명중이나 홀로그램으로. 홀로그램 사고 19골드 뽑기. 명중 뽑고 26골드 뽑기. 아이씨. 23골드 뽑기. 이상한 예지하지 마. 이거 사면 778골드는 됩니다. 안 돼! 에라이 쓰레기겜. 쓰레기겜. 홀로그램 리트. 안 돼. 아, 되게 똥만 들어왔는데. 아, 되게 똥만 들어왔어. 잠깐만. 히든 실패했네. 히든은 실패했고 포션이나 써가자. 아니, 깨야 될 거 아니에요. 포션 사야지. 심장이 장난이야? 이게 777골드, 777골드를 못하네. 비밀기술 축전기 827. 허허. 9만원에군. 여러분, 이게 다. 아, 미션 주셨네. 지갑 사정을 고려하여. 아시겠습니까? 동전 4개인데 리프까지 와. 전 이걸 깨야겠어요.
똥팩트는 약해요. 이런 기회 흔치 않아. 똥팩트 졸라 약해. 아! 미션 중 사람의 지갑이 위험해요. 골드를 전부 주고 가세요. 아저씨는 빠져 있어. 히드는 1트 때만 가능합니다. 다중시전 저 밑에 있네. 어떡할까? 이중시전이라도 가져올까? 이중시전도 없네. 돌려보자. 아, 안 돼! 증폭, 폭풍, 했어야지. 지금 멘탈이 좀 흔들려가지고, 이게. 향로나 3, 4 스택, 요거 맞춰보자. 이게 정신 공격입니다, 여러분. 행꽃 부팅 과정 하나 더 할까? 이거 가방인데 복제 포션 소비에 넣을까? 소비에 넣는 게 제일 밸류 높겠지. 폭풍을 써야 딜이 나오겠지? 깨시까지 써서 딜이 안 모자랄 것 같긴 하네. 나 연타 그냥 맞아줄까? 연타 맞으면 방전 빡들인데
응, 버퍼야. 짜샤. 내 버퍼, 내 버퍼 없나? 당신의 버퍼 대체되었다. 이겼다. 오케이, 이겼지. 똥 팰 텐데. 와, 이겼다. 네, 얼마지? 22,640. 와, 대박. 히든 두 배만 했어도 빅빅 돈인데. 2777 짱 팩트 내 도구. 777 여기 있네. 이거 히든 안 돼. 이거 저 제가 찾던 777 여기 있네요.